육아로 이제 고군분 투중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 예. 자녀 모습들이 이제 궁금한데, 와. 홍경민 동생네 이 집은 어떤지 한번 보죠. 네. 궁금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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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예, 딸, 옛날 사진인데, 애기? 딸 둘이에요, 딸 둘인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둘째 돌잔치 때고. 와. 예, 딱 고맘때 사진인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이제. 저도 첫째는 가희 씨랑 똑같고 8살, 5살. 얘도? 아기들이 지금 8살, 5살이었어요? 이제 새해가 되면서 이제 9살, 6살. 와이프가 순하게 생겼다. 예. 착하게 생겼어. 잘해줘. 예, 잘해줘야죠. 당연히 그럼. 뭐. 예, 근데 뭐 또 집안마다 또 집안 내부 사정은 또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나름대로 이제 그 경민 씨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집안 나름대로 다 배선이 좀 다르죠. 그럼요. 뭐 어떤 게 좀 다르습니까? 궁금해요. 제가 정확하게 양희은 선배님 라디오에 나가서 아, 저는 그래도 집안일 많이 도와주는 편입니다. 이 한마디 했다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원래 같이 하는 거야. 이러죠. 맞았어. 절대 저는 그날 이후부터 도와준다는 표현 안 씁니다. 같이 뭐 해야 될 것들을 하는데 그 저희 와이프는 사실 해금 연주자인데 연주하고 이런 것만 늘 생각을 했지 결혼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 저를 만난 거여서 처음에는 그래도 결혼했는데 자기가 남편 이렇게 상을 차려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카레를 해줬는데 어떠냐 그래서 맛있어. 그 다음날 김치찌개를 이제 했는데 맛있네. 근데 이제 초반에 김치찌개랑 카레를 이제 격일로 먹었는데 이제 부작용이구나. 사랑이다. 처음이니까 어떻게 근데 이제 어떻게 만드나 보려고 옆에 이렇게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칼질을 이제 처음 해보니까 보통 이렇게 재료를 잡고 이렇게 그렇지. 하잖아요. 요거지. 이러고 자르고 있더라고. 세상에. 그리고 심지어 연주자인데 그래서 손 다치면 큰일인데 나오라고. 내가 할 테니까 나오라고. 저는 10년 살면서 혼자 하던 게 있어서 칼질이나 뭐 요리는 좀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쪽은 제가 많이. 좋은 남편이네. 나 같았으면 그거 딱 봤으면 손을 피고 하는 거 봤으면 자기야 한마디는 접어야지. 마디만 접는 거 알거든 되는데 그걸 왜 나오라고 안그래도 할 때만 하는데 역시 음악을 해서 한마디 접어라. 웬일이야. 가장 그 육아가 쉽지 않을 때 가장 힘든 게 어떤 게 가장 힘들어요? 그건 뭐 당연히 뭐 체력이 애들 체력을 뭐 어른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키즈 카페 가보시면 아빠들 다 앉아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뭐 당연히 그 아들은 더할 테고 사실 활동성은. 저는 보통 병원 놀이를 좀 많이 했어요. 아, 또 주사 맞히고 재우려고. 아니, 내가 환자. 내가 환자. 이거. 이제 병원 놀이 환자. 난 자신이 없어가지고. 환자분, 뭐 어디 아파서 오셨나요? 수면 내시경 하러 왔습니다. 수면 내시경. 예, 저는 진짜 병원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예, 아주 그 예쁜 그 육아 고충을 느끼고 있는 그 홍경민 씨 이 모습 예, 네. 사진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보시죠. 잘한다. 이 뭐야? 이 말 태워주고 목줄 태워주고. 너의 목줄 뭐예요? 겨울왕국 2에서 엘사가 그 물의 정령이라고 말 타고 다녀요. 지금 그거 하자고 그래가지고 예 그거 하는 거고 목마탄 거는 머리카락 잡고 이제 방향 조정하는 거고 이거 알아 아프다 아파 아빠 얼굴 좀 봐 머리카락 뜯겨가지고 저게 진짜 아빠다 진짜 아빠야 너무 빨리 커서 아 저 때가 예쁘죠 진짜.